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키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지미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차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무튼 오늘 신차가 나와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일단 근데 신차가 뭐냐면 여러분들, 달토끼 X예요. 아이템 같은데, 일단 옵션은 드리프트 750, 가속력 800, 코너링 862, 부서시간 740, 부서 충전량이 300기예요. 휘영청 밝은 보름달 아래 귀여운 토끼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달에 산다는 달토끼 X입니다. 라고 채팅창에 바로 나오죠. 개처맞고 싶지 형님께서 싹 무대기라고. 일단 이 옵션이 뭐냐면 바나나 100% 방어, 바나나를 밟았을 때 부스 아이템 획득인데, 주요 기능은 그냥 뭐 바나나를 밟은 부스 아이템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2등일 때 1등이 바나나를 쓰면 그거를 밟아가지고 먹고 1등을 잡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역할, 또는 뭐 하위권에 있을 때 바나나 있으면 바로 바나나 먹방 해주면서 부서를 채운 다음에 따라잡을 수 있겠죠. 한번 그죠? 뭐 그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바나나를 밟으면 부스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맞아라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나나 없나요? 와, 이게 왜 안 타죠? 아니 나 부서 썼잖아. 빠름이야 설마? 와 엄마. 그러면 자속으로 살포시 당겨주시고 드리프트 하고, 네, 제가 아이템근을 사실 잘 못해요. 따로 하더라도 하나도 못 밟고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진짜. 와, 뽀빠 하나. 오, 드디어. 맞아.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진짜 1등이라 2등 하는데, 이게 뭐 당연히 이런 필요한 상황이 생기겠죠. 바나나를 밟으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와 나 큰일 났다. 막아 막자. 와 이게 최근에 진짜 무섭다. 아니 거기서 시골에. 자, 아무튼 저는 아이템전을 굉장히 못해요. 이게 앞에 바퀴가 약간 돌멩이 같은데, 돌멩이 바퀴 같아. 형들 이 차 스피드에서는 어때요? 근데 보통 아이템차인데 스피드에서도 좋은 차들이 있거든요. 간혹 이 부서가 좀 긴 것 같은데. 어 근데 딱 성공 느낌이 있어요. 기구가 나가잖아. 항상 속도는 좀 빠르다. 오, 약간 분돌이 같은 분이 없나? 여러분 옛날에 그 전설의 분돌이 아니에요? 약간 불처럼 보이는 거.
S엔진 차들은 다 그래도 좀 뭐라 해야 되지? 탈만은 해요. 탈만은 한데. 아, 근데 출구가 없으니까. 약간 보면은 앞에가 존나 무겁고 뒤로 갈수록 뒤에 보면은 겁내 낮아요. 뒤가 그러다 보니까 앞에 약간 쏠려 있어. 이게 드립감이 좀 아무튼 그런 앞에가 무거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스피드에서 일단은 그냥 한번 재미삼아 달려봤는데 역시나 뭐 스피드에서는 완전 별로고요. 아이템전에서도 솔직히 그렇게 성능으로는 좋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이템전을 잘하진 않지만 바나나를 부스로 바꿔준 아이템이 그렇게 효율성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 차 노답이에요 형님들. 진짜 기록을 찍을 수가 없어. 월드 한번 해볼까? 리오다운에 진짜 참 못하겠다 진짜. 이제 드립감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저의 원래 그 드립감이 이상해질까봐 도저히 못하겠다. 차가 진짜 안 좋긴 하네요. 근데 일단 뭐 아이템 차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일단 뭐 오늘 리뷰 겸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 소장용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유 빠